3점 먹으려고 합니다. 10개 시작! 아, 그렇지. 아, 저 이지한데. 아, 대박. 네. 와, 저거 너무 이지한데. 끝까지 할 수 있어. 그렇지. 하지만 생각해보지. 포괄하러 가는 게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고. 앉아서 요 앉아서. 자, 찜찜이 지금부터는 살바 앉아있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. 자, 레슬링을 할 때는 우리가 전신을 다 쓸 줄 알아야 돼.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이 다 레슬링에 필요한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느낌도 오세요. 지금 그쪽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자, 보세요. 지금은 엉덩이를 바닥에 앉았지, 그치? 그러면 풍선이 왔다 왔다면 발로도 찰 수도 있고 손으로 찰 수도 있고 고기, 머리 수도 다 쓸 수 있어, 알았지? 알겠지? 아, 자,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움직여야 돼. 고기 찍어 빨리 가면 엉덩이 바로 왔다 데리고 가야 돼. 알겠지? 자, 준비! 자, 이번에 꼴등은 걸치기 좀 힘든 거 할까, 힘든 거. 아, 잘해야 돼. 준비! 나머지 이번에 손. 이번에 손 안 잡아도 돼. 시작! 손도 대고 발도 나네. 지금은 둘 다 조금씩 이제.
친구. 그 어깨. 아 어깨. 한번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요. 야, 어깨 진짜 어깨인데. 아 오늘 딱 더 아픈 거야. 자 준비. 자 손 짚고 선생님 같이 해주겠구만. 자 준비. 손 이렇게 봐. 자 레슨할 때 제일 필요한 동작이 버피 테스트. 잘 보세요. 시작. 하나. 알았어, 공성. 아, 내리고. 하나 해봐. 쭉 내면. 이렇게, 그치. 머리, 고개, 천장, 그치. 그 다음에, 배가 당겨야 돼. 그리고 빨리 다리가 양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. 그 다음에, 만세. 자, 네 가지 동작이야. 준비! 오빠 제일 못 하나 볼 거야. 시작. 하나, 둘, 셋, 만세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만세. 하나, 둘, 셋, 만세. 마지막 하나. 자, 하나, 둘, 셋, 만세. 자, 박수. 자, 앉아서 호흡 좀 마시고. 자, 지금부터는 주황색 동그랗게 앉아서. 주황색 동그랗게. 그렇지. 주황색. 자, 지금부터 이제 레슬링과 조금 비슷하고 레슬링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동작들을 이제 해볼 건데, 자, 선생님 얘기 따라보세요. 자, 밴드 레슬링인데 밴드 레슬링이 뭐예요? 할 수 있지, 그치? 자, 레슬링은 여기 봐. 여기 있는 사진들이 있지, 그치?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, 여기에 이쪽 사진부터가 제일 중요해. 여기 있는 사진부터가 제일 나이, 이거 오래된 사진 같지, 그치? 이렇게, 그치? 여기 이 사진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우리